안녕하세요. 볼리핑 용기자입니다. 메시야 사랑한다. 바르셀로나의 호안 라포르타 신임 회장이 취임 연설에서 리오넬 메시의 잔류를 약속했습니다. 당당하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현지 시간 17일 라포르타 회장이 수요일 취임 연설을 가졌고 취임 연설의 핵심 메시지는 메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라포르타 회장은 메시의 미래를 언급하며 잔류를 반드시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포르타 회장은 이달 초 회장 선거에서 토니 프레이사, 빅토르 폰트를 제치고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해 10월부터 바르토메우 전 회장이 불신임 투표 후 자진 사임한 상태였습니다. 바르토메우 집권 후 혼란을 겪은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회장 선거는 구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라포르타 회장의 취임식에는 메시를 비롯한 주요 선수들도 참가했는데요. 라포르타 회장은 메시가 이 자리에 있는 김에 말하겠다라며 우리는 메시를 잔류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포르타 회장은 물론 메시에게는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메시를 사랑하며 바르셀로나도 그를 사랑한다. 이 경기장이 팬들로 가득 차면 메시도 떠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시티 등 엄청난 자금력을 갖춘 팀들과 꾸준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포르타 회장의 연설은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과연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남을까요? 지금까지 올리TV 뉴스 브리핑 올리핑이었습니다.